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겨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후반부를 같이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3번 수업부터 이제 40번까지 같이 한번 더 수업 진행해보면서 격파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희가 저의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모의고사 부교재 집중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첫째 주랑 6월 둘째 주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진도 그리고 모의고사의 어떤 백지복습과 2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반을 쌓는 게 이번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신다면은 아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또한 복습 영상을 또 시청해주면서 같이 또 병행을 해준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지치하지 말고 오늘 40번까지 한번 격파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33번 서부터 가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콤마에서 끊어볼게요. 자, 1992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연구 과학자들은 두 개의 다른 쥐들을 봤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들을 이제 실험, 연구, 조사 질문이라고 하죠. 자, 이런 패턴의 경우에는 항상 세 가지 큰 덩어리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의 배경, 실험의 과정, 그다음에 실험의 결과까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가 배경이고 어디서부터가 과정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결과를 이제 낳고 있는가를 좀 구획화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격파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을 보게 되면은 한 그룹은 수동태를 좀 봅시다. 만들어졌는데 지능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셔야 될건 뭐냐면은 우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make가 5형식 동사로서 make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온다고 저희는 항상 이제 강의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한번 수동태를 만들어 보자면은 이제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게 돼 있고 be made가 되고 목적격 보어가 이제 이렇게 오겠죠. 형용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것도 지금 보시는 데 여러분들이 아하. 지금 얘가 얘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얘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아 이렇게 구성돼 있구나. 그래서 one group 이 원래 능동태였을 때 목적어가 되었고 was made가 지금 수동태가 되었고 spurious이 바로 목적격 보어 형용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해놨으면은 한 그룹은 지능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자, 모함으로써 modify 너무 중요하죠. 유전자 변형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유전자 변형을 함으로써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봤더니 어디에 대한 유전자가 봤더니 이제 글루타민 산염 이라고 하네요.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 수용체를 우리가 좀 유전자 변형을 가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좀 우월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 과학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루타민 산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뇌 화학 물질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제 뎃 붙여보게 된다면 그것은 필수적인데 학습에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글루타민 산염이라는 걸 이제 조작을 해서 이제 하나는 우월하게 만들었던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그룹을 봅시다. 이제 또 다른 그룹은 유전적으로 조작이 된 거죠. 그렇죠. 포인트는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쥐다 보니까 수동태를 써서 조작이 되었다. 조작이 되어서 어떻게 줘야 되냐 봤더니 지능적으로 inferior, 열등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콤마 찍고 자 PP가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분사구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해석상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which was가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쓴 which was, 자 이렇게 이제 콤마 찍고 나오는 개수준법의 경우에는 앞문장 전체를 다 받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타민 산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열등하게 지능을 떨구게 조작된 것이 된 것이 그것이 되었는데 뭐에 의해서 되어졌냐 봤더니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자 변형을 따이 말이야. 글루타민 산염 수용체의 유전자 변형을 가함으로써 역시 이것도 되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실험의 배경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실험의 배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을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밑밥을 깔고 전제를 깔아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5번, 6번이 이제 실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험의 과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똑한 쥐는 그런 다음에 길러졌다 이면 오늘 저 수동태가 나오죠. 아무래도 전부 다 주어가 쥐이다 보니까 쥐들은 여기서 이제 실험의 대상이고 객체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케이지 그냥 우리에서 길러졌고 반면에 열등한 쥐의 경우는 또한 길러졌는데 거대한 우리에서 졌는데 장난감이라던가 운동 바퀴 그리고 이를테면은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속에서 길러졌다라고 하고 실험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끝에 다다랐었을 때 자 코마에서 끊어볼게요. 비록 이제 이 수식을 좀 볼게요. 말했지만 마이스 쥐죠. 쥐가 있는데 쥐는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의 수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서는 또 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이 패턴이란 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물론 그 지적으로 열등한 쥐들이 유전적으로는 핸디캡이란 말 요즘 너무 중요하죠. 바로 장애를 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인위적으로 뇌에 손상을 가했죠. 그래서 장애를 가지긴 했지만 그들은 훨씬 더 잘 수행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뭐만큼? 아하, 유전적으로 우월한 애들만큼 잘 수행했다라는 실험의 과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으로 열등한 애들이 물론 유전적으로는 열등했지만 그럼에도 수행 능력은 동일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필자가 여기서 실험의 결과를 내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바로 뭐냐 봤더니 이것은 바로 진정한 승리였는데 nurture over nature 이 말이 너무 좋죠. over는 이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nature이 얼마나 무슨 뜻이냐면은 자연하면 안 되고요. 우선 보통 본성을 말합니다. 본성을 말하고 nurture 이런 건 뭐냐면 우리나라말로 양육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본성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면 우리 인간의 선천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양육이란 것은 인간의 후천성이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냐면은 nurture이 nature를 이겼다라는 건 바로 뭘 의미하면은 우리가 선천성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한 선천성이라는 것은 아마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전자보다는 후천성 바로 뭐냐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 기억나시나요? 열등한 애들은 그냥 잘한 게 아니죠. 장난감 운동바퀴 많은 상호작용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험의 결과는 필자가 말하기를 아하 선천성보다는 좀 더 후천성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말 너무 중요했죠. 한번 끊어보자면 우리의 유전자란 것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는데 뭐에 따라 켜질 수 있고 꺼질 수 있냐 봤더니 전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What is around you? 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환경을 말하겠죠. 네 주변에 있는 것 바로 환경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후천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도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이것이 뭐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문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배경과 과정과 결과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런 패턴들이 순서라던가 재심문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여러분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어디까지를 과정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결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심오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맨 우측에 여기를 한번 더 읽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가겠습니다. A study from Princeton University proves condition prevails over genes 라고 말이 나와 있죠.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프린스턴 대학교로부터의 연구는 증명을 했는데 condition. condition이 바로 뭐냐면 조건의 조건 환경을 말하죠. 환경이 prevail 우세했다. 우세했다. 뭐보다 우세했냐? 유전자보다 훨씬 더 우세했다. 라는 식의 뉘앙스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로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4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연구자들은 지금 현재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어떠한 프로젝트의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 말이야. 댓 과력을 붙여볼게요. 얘가 단수기 때문에 여기도 단수로 맞춰야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어봤다 이 말이야. 해안에 있는 마을에게 얘가 목적어 1번이고 얘가 목적어 2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봤다 이 말이야. 뭐에 대한 대비인가 봤더니 지금 상승하고 있는 해수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이게 그 뭐랄까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너 어떻게 대비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몇몇 말들은 심지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리스크 평가, 위험 평가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아. 위험 평가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말의 경우에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하는 거야? 대비를 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근데 3번 볼게요. 3번이 너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얘가 이댓 강조구문이에요. 이댓 강조구문은 얘를 지어보시면요. 문장이 보일 거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이제 이게 나온다는 거 바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a rare town. rare인 거 드문 거죠. 드문 마을이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데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carry out이라는 게 오늘 너무 중요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실행하다인데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평가도 해. 계획도 있어.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 실천하는 애들은 뭐 하냐? 레어했다. 드물었다. 라는 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죠. 아, 그럼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짜. 근데 습관은 가 안 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저는 문제라고 해요. 문제. 그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계획을 짰으면 움직여야지 왜 안 움직이니? 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고 아마 이제 여기가 오늘의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인간들이 계획을 짜놓고 실천을 안 한 걸까? 너 왜 실천 안 하니? 라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유인데 자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형적 파악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러한 일반적 믿음 때문인데 자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대부터 또 붙여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far away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시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알지 그치? 자 이것까지만 보면 너희들이 물음표 뜰 수 있어 응? 시공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무슨 말이냐 해서 5번부터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갑니다. 수년간 기후변화라는 것은 예측이었는데 뭐에 대한 예측인가 봤더니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다. 당연하죠. 우리가 아직 기후변화는 여러분이 아직 사실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잖아. 체감을.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보통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future tense. 자, tense란 말을 뭐 여러분이 뭐 긴장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3번 보면 이게 시제입니다. 자, 영영프리 한번 읽어볼게요. A form of a verb that is used to show when an action happened. 그래서 행동이 발생한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시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다. 아,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는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말을 이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자꾸 미래 시제를 말해. 미래 시제. get거니 이런 식으로 말한 거야. 이렇게. 이랬어? 하겠거니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약간 사람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당장 눈앞에 해야 될까? 해!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뭐 언젠가 하겠거니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긴장감이 좀 풀린다 이 말이야. 그치? 자꾸 미래 시제로 말하니까. 됐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하는 게 지금 벌써 습관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 오늘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심지어 언제도 우린 알고 있어 데디아를 기후변화가 지금 ongoing 이 말 너무 중요하죠? 진행형이라는 거야. 현재 진행. 아, 얘는 지금 뭐야? 현재 진행이야, 현재 진행. 현재 진행인데도 아직도 미래 시제를 쓰고 있냐, 이 말이야. 그치? 이랬니? 과학자들은 또한 집중하고 있네. 잡아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가 시공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타임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시간에 대한 진술이 된다면, 됐나, 여러분들? 여기 있죠, 요. 얘. 얘는 스페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알았어, 그치? 이랬어? 그래서 이걸 잡아야 돼. 5번, 6번은 far away in time에 대한 얘기라면은 7번은 far away in space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을 같이 한번 보자면 과학자들은 또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집중하느냐 봤더니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어떤 지역에 봤더니 PP 수식 들어갑니다.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만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방글라데시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서남극 빙상과 같은 그러니까 공간적 기능을 봤을 때는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는 데만 보인다는 거야. 괜찮니? 근데 콤마 찍고 위치 설명합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면은 얘가 주격
관계사고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너무 먼 공간이다.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먼 지역, 그러니까 너무 먼 지역만을 조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원인을 갖고 설명해 줬는데, 첫 번째 시간적으로 미래 시제, 저거 앞으로 하겠거니라고 서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이 풀렸다라는 얘기 하나. 두 번째 경우는 스페이스, 공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 방글라데시라던가 선안급 빙산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것은 미국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미국인들 경우에는 콧방귀를 키는 거지 뭐 어쩌라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시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측 상단부의 주제문 읽고 한번 다시 한번 끝내볼게요. Why a plan isn't carried out? 왜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는가? Too far away in time and space. 시공간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이다. 즉 공감할 수가 없고 현실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3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5번) 자, 우리 패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마스 끊어볼게요. 자, 패션이란 것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있으며, 자, 이것이 동사 1번, 동사 2번이라고 봐줄게요. 그리고 그것은 제공하는데 미디엄, 미디엄이란 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미디어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엄이 뭐냐면은 네, 매체 수단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와 수단이 되어지는데, 자, 어떤 매체 수단인가 봤더니,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얘가 이렇게 숱이 들어가는 거야. 숱이 들어갔는데 그럼 너희들은 뭐냐면 얘가 붕 뜬다고 약간 해서, 그렇지? 그럼 얘가 뭐냐?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야. 의미상주여서 얘는 말지만 해석을 이제 은는 이 가로 해주셔야 돼. 그러면 이것이 수단인데 어떤 수단인가 봤더니 우리가 뭐 할 수단? 만들고 보여줄 수단이 된다 이 말이야. 뭐를? 사회적 virtue, 미덕이죠. 미덕, 사회적 미덕.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미덕을 만들고 보여주는 누가? 우리가. 그런 수단을 제공해준다 이 말이야. 뭐가? 패션이. 자, 그래서 오늘은 패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이해됐나요? 근데 오늘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2번 보자. 패션이란 것은 첫 번째 아름다워, 혁신적이야, 유용해. 근데 아니 어떻게 유용한데? 자, 설명 좀 해보자. 자, 가봤더니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 우리의 테이스트, 맛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바로 취향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패션 선택에서의 우리의 취향을 보여준다 이 말이라 했어. 그치?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이 패션을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되게 창의적인 인간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취향이 좀 이런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3번을 보게 된다면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3번에서 포인트는 이 엔드를 잘 보셔야 돼.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서술을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 거 오늘 패션의 기능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취향과 관심으로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또한 보여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존중.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걸 말한 거지. 자기 존중.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적 감각이 있고 내가 얼마나 창의적 인간인지를 보여준 거야. 말 봐봐. 나 얼마나 멋있니. 나 이런 미적하게 뛰어난 사람이야. 또 있지만 오늘 포인트는 바로 두 번째, 여기서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뭘 보여주냐 봤더니 타인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걱정하지 말고 4번에서 이걸 좀 설명해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There is no doubt that, 이게 수거죠. 4번 보게 된다면 뭐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의는 There is no question that 이라고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There is no question that,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야. 패션은 될 수 있는데, 원천이 될 수 있는데,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는데, 이 흥미와 즐거움은 뭐냐 봤더니, 자, 붙여볼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얘가 지금 꾸미는 게 a source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links, s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수식하고 있는 건 a source, 앞에 얘네가 아니라 얘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된다는 거 좀 더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붙여보게 되면 이 원천들이 우리를 타인과 연결시켜준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 패션이란 것도 우리가 좀 이 남의 패션을 보면서 와,
너 예전에는 어떤 한정판 신발 있어. 요즘 유행하는 신발이 있는 거야. 어? 너 그 신발 샀어? 와, 멋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나를 보여주는 기능도 하지만 타인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막 얘기 뭐 일종의 뭐 얘기거리 될 수도 있겠지.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도 그 신발을 살 수 있잖아. 어? 나도 그 신발 샀는데 너도 샀어?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서로 연결점을 만드는 아,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즉 패션이란 것은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사교적 측면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치? 이랬어? 자, 뭐와 더불어서 봤더니 기회와 더불어서인데 어떤 기회가 왔더니 to 붙여볼게요. 상상하는 나 자신을 조금 다르게 상상하는 기회와 더불어서 되겠지. 아까 말했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보신다면 한번 구획을 해볼게요. 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얘를 말이지. 사교적 측면을 말하는 것 같고요. 얘 있을 거야. 얘 아까. 얘. 자기 존중이란 것은 아마도 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됐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도식화를 한번 해보자면은 즉 패션인 건 첫 번째 사교적 측면. 아까도 말했지. 어? 너 그거 샀어? 나도 샀는데. 라는 사교적 측면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인데 무슨 기회인가 봤더니 나 자신을 조금은 다르게 상상하는 기회를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수식관계 파악을 좀 잘 보시자면 여러분들 이 부사어 꾸미는 거는 얘가 아니라 동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동사를 꾸미려면 우리는 부사를 쓰셔야 돼요. 약간 그렇지? 그래서 imagine differently. 다르게 상상하는 기회가 온다 이 말이야. 그렇지? 즉 다양한 정체성을 시도해본다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색다른 나 자신, 색다른 나라는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3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6번은 빨리빨리 가볼게요. 이거는 되게 쉽기 때문에 이건 아마 거의 나오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클레인 선생님이 자 tell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to 분사 나오게 되면요. 뜻이 바뀝니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뜻이 바뀌어요. 부탁을 했어. 1학년 학생들에게 그리렴 하고 부탁했다 이 말이야. 뭐를? 무언가의 그림인데 그냥 무언가가 아니라 너가 지금 감사하는 무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렴. 이러고 했다 이 말이야. 그녀 생각했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마도 그릴 건데 터키라던가 땡스기빙의 테이블을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미국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제 추석처럼 추수감사절에는 이제 이렇게 식탁에다가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가운데에다가 터키의 음식을 하죠. 왜 그 닭 이게 다리 이게 막 아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그런데 이게 닭다리 이게 막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이렇게 본 적 있을 거야 이게 막 해가지고 이게 닭다리 이게 두 개 이렇게 막 뽕뽕 나와 있고 약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릴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약간 그치 하지만 우리 더글라스는 그렸는데 자 말했지만 싱기얼은 무조건 후치수식이에요 조금 다른 걸 그렸다 이 말이야 더글라스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인가 봤더니 항상 혼자서 시간을 보내 그리고 항상 그녀 주변에서 지낸 아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따라내는 것 같아요 자 뭐 하는 동안에 그의 학생들이 나가서 놀고 놀고 있는 동안에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항상 남들은 나가서 운동에 놀 때 얘는 그냥 선생님 옆에서 꼭 붙어있던 애야 자 주어를 보고 동사를 봅시다 그래서 그 남자애가 그린 것은 손이었다 근데 누구 손? 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의 이미지는 즉각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다른 학생의 관심을 끌었다 이 말이야 그치 So 그래서 모두가 달려가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대체 이것이 누구의 손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의문 형용사 후즈는요 뒤에 오는 핸들을 앞으로 끌고 나오는 일종의 관종현상 우리 how와 마찬가지로 관종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가 뒤에 있는 핸들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whose hand it was 그래서 이것이 대체 누구의 손인가에 대해서 담소를 나눴다 이 말이야 9번의 must는요 의무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추측의 표현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신의 손일 것이야 어떤 신인가 봤더니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괜찮니? 라고 한 학생이 말했다 아니야 농부의 손이 아닐까? 라고 말했고 왜? 그 농부가 터키 칠면조를 키우니까 라고 했고 아니야 이거는 조금 경찰여치의 손 같아 라고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이 말이야 왜? 경찰여치는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거든 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뭐 이렇게 각각 추측이 있는데 12번을 보자면은 이 애들이 so responsive that 자 so that 강조금 들어왔죠 너무나도 반응이 뜨거워서 그 결과 미스터 클레인, 클레인 선생님은 미세스 클레인 선생님은 자 대거워 주여자 대거워 거의 까먹을 뻔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더글라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마도 영어에서 서술점이 뭐냐면은
더글라스의 그림을 본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뭐랄까, 토론? 추측을 하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약간. 그래서 그럼 영화에서 이게 과거고, 여기를 대과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대과거, 여기서 말한 대과거는 이거지. 애들이 이제 더글라스 그림을 보고, 이때 이제 애들이 막 이때 거의 까먹을 뻔했다. 라고 말을 한 거지. 애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경찰서 수 아니야? 아니면 뭐 농부의 손 아니야? 라고 하던 동안에 거의 까먹을 뻔했다 이 말이야. 그녀가 이때 중요한 거는 그쵸? 일종의 사육동사로 볼게요. 시켰다는 거야. 다른 애들한테 다른 과제를 좀 하도록 시켰다. 시킨 이후에 그녀는 조용하게 더글라스에게 물어봤어. 누구의 손이었니? 라고 했었는데 그가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말이야. 선생님 손이요. 항상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아주 훈훈한 얘기를 마무리 되는데 너무 훈훈하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한테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네 얘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크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내용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은 많이 없고 문법적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의 경우에도 많이 쉬웠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출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이 박스만 좀 잘 보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격파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7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네, 재밌는 얘기도 하고 조금은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1번부터 격파를 해보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전설에 따르자면은 일단 뱀파이어가 어떤 사람을 문다면 그 사람은 변하는데 뱀파이어로 변한다 이 말이야. 어떤 뱀파이어가 봤더니 붙이게 된다면 뭐 하나만 좀 줄여주면은 여기가 단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단수로 맞춰야 된다라는 거. 타인의 피를 갈구하는 뱀파이어가 된다. 뭐 이건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come up with 떠올렸다라고 하죠. 몇몇의 math 할 때 mathematics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말한 거야. 이건 계산법을 말하는 거야. 계산법을 떠올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계산법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proofs 그 계산법은 증명을 했는데 데디아를 증명을 하는데 이 엄청나게 유명한 창조물이 아마 뱀파이어를 말하는 거죠. 얘네 이제 뱀파이어를 말하는 건데 그 뱀파이어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산법을 떠올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치? 역시 연구자는 좀 우리 괴짜라고 하죠. 괴짜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계산법에도 만들어 본 거야. 알았어, 그치? 괜찮니? 좋습니다. 자, 플로리다 대학의 물리학 교수 이 사람의 작품은 이게 다 얘가 다 주어야. 얘가 다 주어가 되는데 이 사람이 break down the myth. 마이스가 뭐냐면 신화죠. 신화 미신. 아까 말했던 아마 뱀파이어 그걸 말한 것 같은데 그거를 부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우리가 반증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반증한 거지. 아 이런 건 없어라고 반증한 거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break down이란 말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반이어 유의를 좀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이어의 경우에는 disprove, deny, shatter 전부 다 우리란 말로는 이제 무언가를 뭐랄까 반증하다, 거부하다, 부인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얘의 경우 advocate, champion, approve, validate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입증하다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다 말을 쓰면 안 되고 여기서는 반증하다, 이걸 오히려 깨부쉈다 라는 말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네,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연구 진행됩니다. 자, 가정해보자. 우리가 지금 1600년 지금 January니까 1월 1일이라고 보시겠죠. 그 당시 때 휴먼 파퓰레이션 인구는 딱 거의 5억 명이 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 말이야. 자, 가볼게요. 여기서는 포인트는 뭐냐면 가정법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가정법이 왜 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냐면 뱀파이어잖아요. 솔직히 봐, 뱀파이어 있어 없어? 뱀파이어 없어.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걸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지문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가정법의 활용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최초의 뱀파이어가 등장했어. 그날에. 그리고 물었어. 어떤 사람을 한 입 꽉 물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1600년 2월 1일은 명실상부한 과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가정법을 걸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됩니까?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를 써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정법은 한 시제를 다운시켜야 돼요. 과거면 과거 완료로 가야 돼. 시제를 하나 다운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would have PP를 써야 된다는 점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치? 만약에 어떤 뱀파이어가 앙 하고 물었으면은 2월 1일은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 왜냐면은 1월 1일에 등장했어. 그러니까 뭐 한 명을 물었겠지? 그럼 2월 1일은 뱀파이어가 둘이 될 거야. 두 배수 돼 있지. 한 달이 지나면 적어도 그래도 똑같이 이제 똑같은 배터리야. 이것도 가정법. 네 명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렇지? 왜냐면 이제 둘이 또 한 명씩 물었다 치면은 네 명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다음 달 되면은 이 네 명도 또 하나씩 물었다 치면은 여덟 명이 돼야겠지. 그런 다음에 16 증증.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계속 이제 제곱수를 이제 계속 거듭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렇지 됐어? 그러면 불과 just 2.5 years. 2년 반만 되잖아. 그러면 원래 인간의 인구는 전부 다 또 가정법 과거, 또 가정법 과거. 전부 다 가정법을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 뱀파이어 얘기는 전부 다 가정법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정법을 걸어야 돼요. 전부 다 뱀파이어가 되어야만 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with 다음에 명사 쓰고 PP. 그럼 우리가 상태 표현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약간 그렇지? 즉 이 당시 때 그럼 무슨 상태 되냐? 어떠한 인간도 남지 않은 상태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죠. 2의 제곱수로 계속 가게 된다면은 진짜 이 5억 명이 금방 다 뱀파이어 된다 이 말이야. 펼쳐본 봐. 하지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주변을 둘러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나오죠. 나오. 지금 둘러봐. 자, 현재 완료 세대. 현재 완료 써가지고 행동의 완료를 물어본 거야. 아까 말했지. 2년 반이면 전부 다 뱀파이어 된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뱀파이어가 우리 세계의 장악을 완료했니? 다 뱀파이어가 됐니? 라고 물어본 거야. 네, 그렇지 않지? 그렇다면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재밌게 뱀파이어를 반증하는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문법적인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인 게 사실 이렇게 주제가 뭐 강한 지문 아니에요. 어떤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좀 뭐랄까. 문법적으로 가정법 과거라던가 with 명사 PP의 상태 표현 그리고 현재 완료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우측 상단부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자. The simple but curious math that disproves the existence of vampire. 그래서 간단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계산법. 근데 그것은 반증을 했는데 뱀파이어들의 존재를 반증했다라는 흥미로운 계산법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3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찰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찰력이란 것은 힘을 말하는데 두 가지 표면 사이에서 힘을 말한다. 자, 때리죠? 붙이고 얘가 2기 때문에 R 갑니다.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하는 서로서로에 대해서. 알잖아. 마찰력이란 것은 이쪽으로 가는 힘과 이쪽으로 가는 힘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떠한 책을 바닥 위에서 책을 막 쭉 밀어본 거야. 어떤 바닥이 있어. 바닥이 있으면은 거기 위에다가 어떤 책을 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찰력이라는 것은 만드는데 이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야. 우리 항상 강조하지만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 세팅이란 거 잊지 마시고 마찰력이란 것은 항상 작동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 말이야. 그치? 뭐와 방향과 어떤 방향? 이니치 있죠? 붙일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전사 플러스 관계사는 관계부사 where로 고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뒤에 완전 문장이 와야겠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뒤를 보게 된다면 그 물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move의 경우에는 이게 일형 시동사 자동사이기 때문에 네, 뒤에 목적어 필요 없이 이 자체로 완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니치는 where로 고쳐도 돼요. 그래서 그 가려고 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때 작용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마찰력이란 것은 항상 움직이는 물체를 느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아무래도 일로 가려는 거를 일로 억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슬로우가 걸리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가볼게요. 5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의 양이란 것은 달려있는데 표면이 어떤 물질인에 따라 달려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드러운 표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더 미끄러지게 휙 가겠지만 좀 표면이 까끌까끌한 경우에는 마찰력이 훨씬 더 잘 발생했죠. 그래서 6번 문제도 바로 이런 말합니다. 자, 더비더비의 경우에는 관종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왔다는 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뒤에 있던 rough
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보게 된다면 표면이 더 까끌까끌할수록 더 많은 마찰력이 생산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관종으로서 여기 가만히 있던 러퍼리 앞으로 나왔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까끌까끌할수록 마찰력이 더 심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여기서 끊어주고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속도 얘기야.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찰력이 발생하는 어떤 원인과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뭐냐면 열 얘기로 바뀝니다. 열. 약간 아시겠지? 마찰력이 열도 많이 늘어진다. 이래 여러분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7번. 마찰력은 또한 열도 형성한다 이 말이야.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 네가 문질러 너의 손을 함께 재빨리 문질러봐. 그러면 손이 따뜻해질걸? 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얘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 손은 위를 쓰면 안 된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찰력은 또한 유용한 힘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마찰력에 대해 정말 여러 가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약간 속도, 열, 심지어 이것의 어떤 실용성까지도. 자, 가볼게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좀 써보자. From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전사 from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prevent 목적 from 아닌지, stop 목적 from 아닌지, 목적어가 뭐뭐하는 걸 막다 예방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는 전부 다 전사 from이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방하는데 우리의 신발이 미끄러지는 걸 막아준다 이 말이야. 바닥에서 우리가 걸을 때. 자, 여기다 동사 1번 그 다음에 동사 2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또한 막아주는데 우리의 타이어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것도 막아준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찰력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발의 경우에도 여러분 알지만 신발 밑창을 보게 되면 평평한 게 아니라 이게 홈이 파져 있죠. 홈이 파져서 이제 이것이 마찰력을 좀 더 강하게 발생시켜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걸 알 수 있죠. 타이어의 경우에도 우리의 홈이 파져 있잖아. 그러니까 밑면이 아니라 잘 보면 이게 울퉁불퉁 홈이 파져 있지. 전부 다 이게 마찰력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 자, 네가 걸을 때 마찰력 이런 것이 발생되는데 아마 수동태를 써야겠죠. 자, 뭐에서 발생했냐 봤더니 너의 신발의 접지면과 그리고 땅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치? 예찬이, 자, 여기의 경우에는요 which is가 빠져있고 여기 콤마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도 아까 무슨 패턴이다? 앞문장 전체를 다 받는 거야. 이 앞문장 전체를 콤마 찍고 위치 견줄법이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너의 신발의 접지면과 바닥 사이에서 마찰력이 발생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데 일종의 grip, 단단히 너를 grip,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땅에.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마찬가지로 prevent, 막아주는데 미끄러지는 거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우주 상담부 주제문 안 읽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The definition features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friction. 그래서 마찰력의 정의, 특징, 심지어 실용적 적용까지 라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같이 한번 가보죠. 자, 먼저 1번부터 봅시다. 자, 이거는 수식관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인간인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시각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인간들은 수집할 수가 없는데 시각적 경험들을 수집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P를 써야 돼요. 인간은 태어나지는 거죠.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연하죠. 아무래도 좀 시각장애우분들은 아무래도 시각적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보통 세계를 이해하는데 완전히 뭘 통해 있냐? 다른 감각들. 그러니까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인데 태어날 때 이렇게 좀 뭐랄까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발전시키는데 아주 놀라울 만한 능력을 발전시킨다 이 말이야. 어떤 놀라운 능력 붙이겠냐면 세계를 이해하는, 근데 뭘 통해? 경험과 기억력의 집합체라고 하네요. 그치? 근데 어떤 기억과 경험의 집합체냐 봤더니 또 대세 붙여보게 된다면은 비시각적 감각에서 오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치? 시각적 감각이 아닌 데서 오는 경험과 기억력의 집합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한다. 아까 했던 말과 거의 동어 반복이죠. 우리 엄마를 동어 반복이죠. 그래서 다른 감각으로 한다?
그래 뭐 시각이 아닌 걸로 온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쵸?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후에서 괄호 열고 한번 붙여볼게요. 단수기 때문에 단수로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has been without sight since birth. 자, 태어난 이래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어난 이래로라고 시간을 길게 잡았죠. 그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현재 완료시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이래로 시각이 없었던 사람들의 꿈들은 근데 똑같이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했다 이 말이야. vivid 생생하죠. 누구만큼? 이러한 사람들만큼. 어떤 사람들? 정상적 시각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가 꿈이라는 거는 우리는 약간 꿈을 본다라고 하잖아. 우리 꿈을 꿨다, 꿈을 본다라고 하잖아. 우리는 약간 꿈이란 것을 우리가 보통 시각적 개념으로 생각하잖아. 왜냐면 우리는 꿈이란 것을 보통 장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시각 장애분들은 보면 시각이 없을 텐데 그들도 꿈을 꾸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꿈을 꾸냐 이 말이야. 4번 볼게요. 자, 근데 역시나 근데 그 꿈이 조금 특이하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상적 시각을 가진 분들과 시각이 없는 분들의 꿈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 자, 왜냐하면 그들의 꿈은 형성되는데 뭐로부터 형성되냐 봤더니 비시각적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온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것들? 그들이 수집한. 아,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약간 시각적 단서보다는 청각, 후각 이런 단서에서 아마 꿈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5번일까요? 정상적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뭐에 대해서 꿈을 꾸냐? 친한 친구에 대해서 꿈을 꾼다 이 말이야. 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콧말을 좀 찍어주세요. 여기서 나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맞아요. 콧말을 안 찍어줘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뭐 콧말을 안 찍어준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단지 싸가지 없는 작가일 뿐. 그럼 우리는 뭐냐면 as나 while이 빠르다 생각하고 a person 을 쓴 다음에 uses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면서 뭐를? 시각적 기억을 모양, 빛, 색깔 같은 시각적 그런 걸 사용하면서 그들은 꿈이라는 단서를 체크한다 이 말이야. 자,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 경우. 하지만 시각 장애우분들의 경우에는 결합을 하는데 이 친근한 친구를 누구랑 결합하냐 봤더니 독특한 조합인데 경험의 조합과 결합을 한다 이 말이야. 뭐로부터 오는? 그들의 비시각적 단서에서 오는. 자, 됐 있죠? 붙여볼게요. 근데 이 비시각적 단서들은 역할을 하는데 represent,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 친구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친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제 친구에게도 뭐 못생긴 친구, 잘생긴 친구, 키가 큰 친구, 키가 작은 친구, 여드름이 많은 친구, 머리카락이 긴 친구,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기억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분들의 경험이 뭐냐면 비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는데 그것이 그 친구를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들은 친구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목소리가 예쁜 친구, 아니면은 꽃향기가 나는 친구, 아니면 좀 땀냄새가 심한 친구, 이런 식으로 그들은 친구를 기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블라인드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전반적인 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치? Even though, 비록 뭐일지언정 그들이 시각으로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느낌으로 꿈을 꾸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들도 꿈이라는 걸 꾼다 이 말이야. 그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 그럼 이제 오늘 포인트는 이거야. 둘 다 꿈을 꾼다 이 말이야. 다만 꿈을 꿀 때 조금 더 이제 시각 정서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시각 단서로 빛, 색깔로 본다면은 우리 시각이 좀 어려운 분들은 이제 청각이나 후각으로 꿈을 꾸는 거죠. 약간 그렇지. 그러면 꿈을 꿀 때 어떤 그림으로 꿈을 보면은 냄새라던가 소리로 꿈을 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충분히 생경하고 아주 상상력이 풍부했다라고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이제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충분히 하지만 그 꿈도 정상인 만큼 충분히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주제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surprising perception of those without sight. 시각이 없는 사람들의 놀라울만한 인지 감각 능력이라는데 through senses other than sight. 시각을 제외한 감각을 통하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고 시각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놀랍고 생경하고 생생한 감각 정보는 준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40번으로 오늘 복습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에 따르자면은 스웨덴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따르자면은 중요한 측면인데 이 청소년기의 학업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그들이 대응하는 건데 챌린지 도전이란 말도 있지만 역경이란 말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역경과 고난에 대응하는가다 이 말이야. 뭐 다른 거 아닐까? 우리도 그렇잖아. 뭐 공부라는 게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상보다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예상보다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역경을 맞을 때 네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연구는 데디아를 보고 있는데 자, 얘가 현재 분사 구문이 걸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when 주어가 adolescent 그다음에 이제 뒤에가 보니까 아, 현재네요. 그러면은 face 이게 고치겠죠. 그래서 when adolescents face difficulties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직면할 때 자, 잘 보세요. 여기 수지 좀 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고 동사가 입니다. 청소년기인데 어떤 청소년? 노출된 청소년. 어디에? 권위적 양육 방식에. 그러니까 권위적이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아시죠? 좀 집안이 엄한 거야. 엄한 거. 그런데 노출된 청소년들은 less.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뭐할 가능성이 떨어지냐? 자, 첫 번째는 수동적일 가능성이 떨어지고 helpless. 도움 없다 하지 말고 무력하냐 무력하지도 않을 것이며 심지어 두려움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엄하고 약간 권위적 부모의 밑에서 자라면은 애가 굉장히 기가 죽고 무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얘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렇게 권위적이고 엄한 집에서 태어난 이런 데 노출된 애들이 수동적이지도 않을 거고 무력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을 거라는 거야. 약간 좀 다소 의아하죠.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게 포인트야. 오히려 엄한 데서 자란 애가 더 그렇다는 거야. 왜 그런가?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주어가 예고 예죠. 주어가 another study 때문에 indicates 단수로 합니다. 그래서 북쪽 캘리포니아 윈스콘신 그 주에 있는 9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데디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권위적 부모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무 잘한대. 왜? 그들의 부모가 put a lot of effort, 노력을 투입하는데 어디 투입하냐 봤더니 get involved in, 연루되는 거죠. 연루. 함께 연루되는데 아이들의 학교 활동이 연루된다 이 말이야. 아, 솔직히 그렇잖아 얘들아. 너네 그렇잖아. 우리 미안하지만 집안이 엄하고 엄격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학업에 정말 관심이 많은 거 아닐까? 아, 그렇잖아. 집안이 엄격하다는 거는 너희들을 엄하게 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잘 공부하는 데라던가 학업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거야. 얘는 성적표 나왔어. 성적표 어디 있어? 보여줘. 라던가. 학원 몇 시야? 막 이렇게 관심 있다던가. 그러니까 방치형이 아닌 거죠. 약간 뭐 아니 방치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풀어두는 게 아닌다는 건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너희들의 일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지. 아, 그래서 오늘 포인트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설명 바로 해준다. 역시 즉 하고 오늘은 좀 더 이제 이 좀 의아함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권위적인 부모들은 자 significantly 엄청나게 되죠. 엄청나게 그래서 엄청나게 뭐 할 가능성이 있냐 도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뭐를 그들의 자녀의 숙제를 그렇지. 권위적이고 엄하다는 것은 네가 숙제하고 있으면은 숙제하고 있는 네가 아니라 숙제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야 같이 하는 거야. 투부정사 1번 투부정사 2번 투부정사 3번 투부정사 4번 전부 다 이 likely에 다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치. 두 번째 참석하는데 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자 이거 attend란 말이 어디에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attend to라고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우리말로 뭐야 관심을 갖다 다릅니다. 얘는 참석하다고 얘는 관심을 갖다 하기 때문에 둘은 바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툴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서 툴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에 다 참여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근데 우리 왜 대치맘이라잖아. 우리 대치동의 어머님들 대치맘이라고 하잖아. 딱 그런 느낌인 거야. 관심이 진짜 많으신 거야. 세 번째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도 보셔. 마지막 네 번째 돕는데 이 학생들이 고르는 걸 돕는다 이 말이야.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도 돕는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도 부모가 같이 관여를 하는 거야.
헬프는 준사기 때문에 얘도 괜찮고 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오히려 엄하고 그러니까 대치 맘이라게. 대치 맘이니까 너희들 학업에 너무 관심 많은 거야. 학원 어디 다니는지 너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모든 설계에 대해서 부모가 다 관여한다 이 말이야. 게다가 이런 부모들은 관심이 많은데 아이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고 어떻게 학교에서 학원이 돼도 관심 많다 이 말이야. 대치 맘이니까. 그치? 결론적으로 권위적 부모들은 칭찬도 해. 학업적 우수함에 대해서. 아, 그렇잖아. 잘하면 칭찬도 잘하네. 그치? 엄하긴 하지만 엄마 나 전교 1등이야. 와 역시. 이런 식으로 칭찬도 잘해. 그리고 중요성. 무슨 중요성? 아하.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도 칭찬을 많이 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훨씬 더. 누구보다 다른 부모가 그런 것보다. 마지막 이 문법 좀 체크해 봅시다. 이때 두는 하다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어는 반복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두로 퉁쳐버렸다. 그래서 이런 두라는 것은 praise academic excellence and the importance of working hard를 말한 거죠. 그래서 학업적 우수함과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칭찬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칭찬해준다 이 말이야. 누가? 권위적 부모가.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권위적 부모, 그러니까 대치맘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대치맘일수록 너희들 학업에 관심이 많고 학업에 학술 이런 거에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오히려 학업 성적도 좋고 더 열심히 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복습해서 마무리 짓죠. The positive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s on their children's learning.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의 학업 배움에 대해서 권위적 부모가 끼치는 긍정적 영향들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복습 영상 같이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2022년 6월 분명히 2022년 작년 3월, 9월, 11월에 비해서는 쉽다는 평가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그냥 6월만 또 떼서 봤을 때는 또 결코 쉽지만은 않죠. 문법적으로 단어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역시나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점을 좀 잘 감안해서 대비하길 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영상 꼭 혼자 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수업을 해드리지만 저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도 수업이 많잖아요. 제가 뭐 한 학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학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 학교 여러 학년에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모의사 수업을 납득할 때까지 매번 계속해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저도 시간적 한계가 있고 물리적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습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복습 영상을 시청하면서 부족한 친구들은 꼭 이 도움을 받길 바라면서 그런 걸 좀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너무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는 이 다음 주에 조금 더 건강한 모습, 좀 더 훌륭한 학업 상태에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